샤이닝스타 동화극장 10화 백설공주. 하얗고 노래를 잘 부르는 송이공주는 난장이들과 살고 있었어요. 거울로 송이공주를 보게 된 스톰마녀는 송이공주가 너무 예뻐서 데려오고 싶어졌어요. 스톰마녀는 난장이들이 없는 틈을 타 송이공주에게 디저트를 주려 했으나 그 모습을 우연히 본 큐리 왕자가 그 디저트를 대신 먹어버렸어요. 큐리 왕자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스톰마녀는 난장이들까지 모두 불러 모두에게 디저트를 만들어주었답니다. 끝!